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마 좀 공방 역전왕을 좀돌것 같아요. 공방에서. 맘타도 좀 할까 생각 중이긴 하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많이 없더라. 그건 내려줘 줘야지. 나 꼭대기에 있어, 설마? 벌써? 되게 빠르네. 아, 아니구나. 먹었나? 색깔이 왜 이러지?
수면? 아직 수면 아니지 않나? 다시 올 수 있나?
그래서 불안하긴 했는데 잡긴 잡았네. 대충주 야. 아, 아이가 안 받았구나. 그래도 역전왕이 많이 하긴 하네. 그래도 그것은 고용의 왕. 역전왕을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네. 폭포면 얼음 아닌가? 제노지바가 불 속성 약점이니까 저거 왕으로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역전왕 태오? 그거 보니까 참 역전왕 태오 장비도 좋다고 했는데 검사한테. 하셨나?
좋다. 확실히 적혀보가 세긴 세네. 샷건인데 데미지가 많이 떠. 확실히. 저게 발당 데미지 정도인데 다 맞으면 엄청 세겠지. 이게 안 띄워지네. 이거 쓰는구나. 의외네. 아이고. 이러면 둘이 싸우지 않나? 세력 다투. 나이스. 오, 좋다. 소 갈길 가네. 멋지다. 크샤 벌써 떠났네. 된거 아닌가 이거. 와 미친 죽을 뻔했다. 맞네. 타고 싶은데. 아이고야, 씨. 내가 죽은 거 아니네, 다행이다. 내가 죽은 줄? 사실 좀 대급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태호가. 그냥 원거리가 좀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원거리도 뭔가 세긴 한데 너무 아스아스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얀 갈기도 해머.
해머가 점액에서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러고 보니까 참 내뢰복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내뢰복장을 만들까? 어차피 역전호왕 기진도 계속 해야 되고 지금 쿠폰이 3개 있나 그럴 텐데. 자나 본데? 얘 설치한 거 맞나? 일단 뭐 따라서 설치하긴 했는데. 터트리는 건 아저씨 나와서 해줘야 돼. 나 몰라. 왜안 터트렸어? 되게 작은데? 이거 아닌가? 작은 느낌인데? 경직템이었나 보다. 하필 기절한 건가?
아이고. 제가 좁은 데서 그냥 하는 거면 안 좋긴 한데. 한 번 더 타볼만도 하는데, 쟤한테. 저게 보니까 한 두 번은 타더라고요. 탔구나. 두꺼비 조심해야겠다. 마법의 두꺼비. 이게 안 맞네. 어우, 까비. 저건 어쩔 수가 없었네. 너무 좁아, 맵이. 와, 미친. 가져와야겠다. 자다가는 거겠지? 근데 이 아저씨도 폭탄 잘 쓰네. 10분 안 지났구나 아직. 그래도 한 두 번 썼으니까 금방 잡겠네. 왜 없어?
됐다 이거. 아니 이것도 역전왕이라서 역전개체도 보는구나 이거는. 캐디는 그래도 인기 많네. 이게 블러썸 때문에 그런가? 아 치워줘. 저거 체력 주었으면 또 딱 3개 되는데 아쉽네. 이제 한 번만 더 잡으면은 나 역전 키딘 쪽 장비 지원 다 모았고 오용종이면은 역전 부여가 없어서 낫긴 한데. 역전 부여가도 저거 뭐 꾸미기 주지 않나? 티켓 나오면? 아 더딥기인가? 제노지바하고 제노지바만 가볼까? 얘는 아무래도 탄이 좀 나을 것 같은데? 불러 가는 게 맞겠지? 불내서 어차피 뭐 한방인 거 똑같고 얘가 불뎀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장판은 일단 불뎀이고 뭐 불 붙는 것도 있으니까 불약점인 친구니까 불러 가자. 그래도 얘는 뭐 그런 건 없으니까 뭐 테오라든지 뭐 크샤 이런 고용대처럼 뭐 탄 씹히는 거 없으니까. 나 보면 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다 왔네. 다 잡았네 거의.
저거 모험 사람 없었나 본데. 왜 맞은 거지? 피다는 거겠지. 네, 나보요, 나보. 아, 이거요? 그 맘타 블라보예요. 네. 그 맘타 왕? 어. 불속성 아, 불탄 그거 왕. 예. 네. 아니 뭐야 이게. 와 씨 한 방에 죽네. 아 제논 시판은 나중에 해야겠다. 어. 아, 근거리가 얘 안전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 성공하려나 모르겠네.
아까 한번 실패하긴 했는데, 태우 역전왕. 해보도 저 그거 있어요. 저 캐보. 저 캐보 있어요. 근데 세팅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장식주가 없어가지고. 그게 보니까 무슨 뭐 무슨 뭐 탄 관련 주도 있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심한주 같은 것도 쓰고. 그런 거 뭐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어디야 저기? 아, 용암 쪽 갔구나. 아이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수대야. 아, 맞아. 참, 강벽주. 강벽주도 있고 무슨 철벽주 같은 것도 쓰고 하던데 그런 게 없어요. 한 개도. 뭐 간킨 좀 못생겼긴 한데 이제 역전왕에서 저도 이제 더딥게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숨겨야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이쁜데. 타야겠다. 에이, 나이스. 조직권. 저 위쳐 너무 안 좋나?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씨, 내일 복장 아니네. 아이고야. 저놈은 저게 뜬금없이 뒤도 폭발 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무서워. 아, 너무 좁은데, 저기. 이게 역전왕이 성강탄 제한이 있어가지고 도망칠 때 쓰는 게 더 좋다고 하던데. 해야 돼 일단. 아, 이게 안 맞네. 어우, 미친.
나이스. 타야 돼. 아씨. 탔나 누가? 아닐 텐데. 그럼 잘 썼네요. 어, 도망칠 때였으니까. 아, 도망칠 때가 아니고 공수 때였으니까. 아, 쓴다고? 이게 아마 세 번인가 그렇지 않나? 순간이. 아니 저 폭탄 치기 말이 안 돼 진짜. 개 뜬금없이 써 폭탄을. 근데 진짜 아, 이제 하나 남았지 않나 그러면? 한 번 남았네? 어? 발전.. 발전한 건가? 발전한.. 아.. 발전한 거 아니었네? 아 이거 한번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위치가 근데.. 탈 위치가 아니네. 아니 공방 제가 중간에 난입한 거니까 한 개도 없을 수도 있겠다. 아니 위치가 이거 안 칠 수도 없고 이거.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내 왔어. 진짜 갑자기 몸 틀어가지고 폭발시키는 거야. 너무 사기야 진짜. 그냥 뭐 무능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공방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 예.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부디 싸우지 않나? 안 싸우나? 세역타투만 할 짓 할 텐데. 어. 안 한다고? 어, 하네. 이제 한번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씨 타야 되는데 이거. 아 위치가 진짜 천재인가봐. 어떻게 이걸 노린 것 같은데. 어 됐다. 아 미친. 아 이걸 실패하네. 이거 자 한 번 더 타자. 실패 많이 하자. 아이고.
아유, 다시 패. 빡세긴 하다. 많이 못 치긴 했는데 그냥 키디를 잡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키디는 한번 더 잡으면 이제 감마 장비 다 만들 수 있긴 한데. 이제 방이 좀 많이 보이네. 어, 밑에 하나 더 있네. 길이. 3인 파트가 좀 불안하긴 한데, 이거. 어, 이번에 키 좀 큰 거 같은데? 아우 씨, 애 커. 걔 머리가 높다. 커가지고.
이번에 많이 못 때웠네. 아, 저게 힐이 좀 커가지고 좀 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높다. 아유. 여기까지 내, 아, 일부 위난 건가? 여기가 낫긴 하지. 엄마야. 아우, 더럽게 안 맞네. 아이고야. 여자 옥상 간 건가? 옥상 갔네? 잘 나왔나? 아닐 텐데. 지금 벌써 잘 리가 없는데. 그렇지.
아, 뭐야, 너 높아. 아, 이거 이렇게 커, 얘가. 아, 겁나 조사거리네, 진짜, 씨. 애가 이거 왕관일 것 같은데? 되게 너무 높은데, 머리가? 아이고야. 이게 파워 번개 한 방이라서 피가 안 채울 수도 없고. 키딘이 좋은 게 일단 비명을 안 지르고 그리고 보호기 없기 때문에 갈무리 하다가 배 아플 일이 없어요. 그 두 개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뭐 있나? 캐딩 갈무리 다 했을 텐데. 두 장.
반짝 용매석까지. 웬일이지? 오, 겁나 왔다. 철벽주까지. 알짜배기인데 이번에? 은간이었네 역시. 어쩐지 머리가 좀 높더라고요. 미리 저장해야지. 요거 한 개 더 나왔으니까 역전왕 키림 한 번 더 잡으면은 더딕비까지 가능하네. 더딕비까지만 한번 각을 봐야겠죠. 혼자 가야겠다. 뭐야? 없지? 아니, 나 폭탄도 좀 조합품까지 만들어 간 게 나을 것 같은데. 범위가 깨있네. 아니 아 겁나 초삭거리네 진짜.
와, 씨, 몸을 믿었어. 미친. 4D라도 맞아서 다행이다. 아이고야. 아니 미친. 아니. 아 이거 마비 학자인가 보네. 어우 씨. 아니. 이번에 아이돌가 왜 이렇게 못 재우지? 한 번은 재울 텐데. 얘 못 재우면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수면 안 걸리나? 아이도 이거 방어 구조 좀 바꿔줘야겠다. 이게 방어가 약해가지고 그냥 피만 쳐도 끝나는 것 같아. 얘가 때리지 못하고 자꾸 피 채우고 자기 피만 채우다가 끝나는 것 같아. 확실히 그렇네. 보니까 자꾸 피가 적으니까 지 피만 계속 채워. 지금 때리지 못하고 못 때니까 수면이 안 걸리고. 뭐야 뒤에 있었어? 씨. 아니 미친. 아니 도사견 쟤는 뭐 때리지 못해. 얘가 볼 때마다 물량 맞춰 먹고 있어. 얘가 아니네. 아니 씨.
왜 없네? 하여튼 또 PC만 끼면 또 겁나 잘 피해요 또. 재웠어? 졸랐으면 없네 진짜 아이돌색. 당장 바꾼다 저거. 버전 시체도 당장 바꿔야겠어 좀. 쓸모 없는 아이돌은 버전 시체형 버전 시체형으로 엄번합니다. 아마 이게 퍼던 시체 만들 티켓은 있을 건데. 러쉬도 몇 번 깨가지고. 네, 어서오세요. 아, 얘는 머리도 안 높은데 왜 이렇게 안 맞지?
와, 씨, 두 번 쓰네? 아니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얘는 뭐해도 안 높은데. 아이 좀. 큰일났네 이거. 이거 집에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한 번에 타겠다 이거. 아이 미친. 아니 아니 이게 피신 입으면 애가 패턴이 바뀌나? 아 진짜 겁나 초삭거리네 진짜. 그냥 가게 둔 게 맞겠다. 수면참이나 하는 게. 저번에 저 쫓아가면서 때리다가 자는 거 풀려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저거. 피신 복제 없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미친. 아니 뭐야? 아니 미친. 아니 저게 그냥 갔어야 되는데. 아까 그냥 쳤어야 되는데 괜히 욕심 부린다고 앞으로 갔다가 실수했네. 저거 때 몇 번 더 쳐야 돼요. 저 데미지 손해본 거 그거 하려면 몇 대 쳐야 돼. 뭐지, 한 4대는 쳐야겠다 진짜. 많이 했네요 여기서. 나 피신 복장이 좀 빨리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직 많이 남았나? 아씨. 와, 얘가 무슨 표시도 없이 뜬금없이 번개가 쓴 경우가 있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좋았어, 잘했다 잘했다. 아 이건 얘는 이게 피신이보다 안전하지가 않은 게, 그 번개 말고 툭 치는 거 저거는 피신이 안 돼요. 약한 기술은 이게 피신이 안 되나 봐. 대검한테도 킨이 제일 낫죠 그나마. 그러니까 이거 안 막아주더라고요. 그게 베이모스도 그렇고, 아 베이모스 그거는 툭 치는 게 너무 세가지고 툭 치는 것만 가지고도 죽을 것 같은데. 키린이 보니까 수면이 약점이라가지고 이게 수면 대검 같은 거 좀 좋은 거 나오면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수면포 계속 하면서. 아이스본 같은 듯 나오겠죠? 맘타 아종 같은 거 해서 튀어나오려나? 이제 키린 쪽은 티켓 다 모았다. 이제 7장이니까 키린 간만은 그냥 다 만들게요. 어차피 키린은 딱히 쓸데도 없어. 애가 제호가 쓸데가 없어가지고 더딥기 받고 그 블러썸이었죠. 더딥기가 더딥기 받고 이제 그 근데 제어가 제가 좀 많을 거예요 아마. 킨 자체가 제가 쓰는 그게 없어가지고. 아니요 그거 말고 제어 예, 제어 킨 제어 자체가 뭐 쓸 데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 많이 남는 거니까. 다섯 개 있나 나 지금? 7개 딱 맞네요. 일단 이거 다 만들죠. 키린은 장비도 이뻐. 장비도 이뻐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사실 모던 자체가 속댐보다는 깡댐이 그거잖아요. 메인이다 보니까. 테오도 테오하고 크샨하고 걔들이 문제네. 걔들 역전왕이 좀 빡셀 것 같은데. 크샨은 뭐 아까 빡셌고 원래. 테오도 이번에 해보니까 좀 빡세네요. 테오도. 그 다음에 블러썸 그럼 끝났네. 이제 머리 바꿔야겠다. 바라도 어렵죠. 바라도 근데 바라는 차라리 근접이 나은 것 같아요. 바라는 그 도끼 두는 것 때문에 탄 씹히는 거 짜증나 진짜. 그나마 애가 좀 야들야들 해가지고 그나마 좀 예. 머리를 불렀으면 이쁘다 확실히. 몸뚱이는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몸뚱이는 이쁜데. 팔 그냥 다리 한번 봅시다. 아 근데 이거 너무 그냥 속바지 같은데 너무. 그냥 치마 입어줘야지. 너무 속바지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고 색상을 맞출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괜찮은데? 아 나 핑크 말고 블랙이 이쁜 것 같아 확실히. 아니 뭐야 흰색 할까? 흰색이 낫겠는데? 아우 눈부셔.
파이도 이게 낫나? 파이도 이게 괜찮은데?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블러썸 세트 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아우 되게 맛있다. 용도가 좀 에바네 이거. 내 치마 좀 별로 같기도 하고 너무 한해 걸리는데? 아니 치마 좀 그렇다. 치마를 그냥 아니 뭐야 이거. 자 이게 낫다. 요즘 날씨도 더우니까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낫네. 아 지폐 보실래요? 잠시만요. 저 지폐 좀 넣을게요. 아 이게 그냥 제가 좀 공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게 제가 모논만 또 주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역전왕이 좀 쓸만한 게 있나? 발하, 테오. 테오 좀 어렵던데, 확실히. 테오는 뭐가 쉬울까요? 탄도 이게 씹히고. 좀 쉬울 만한 게 있나, 테오가? 테오가. 대검이 그냥 제일 무난한가? 박격. 박격도 저 있을 텐데 아마. 박격. 아, 저격인가? 박격도 있을 텐데 아마. 정적의 장막. 한번 갈까? 내장 줄게 해야겠다. 내장 주가 다리가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저렇게 보이니까 너무 속바지 같은데? 그냥 애초에 속바지가 맞겠죠 애초에. 허리 쪽 저걸 좀 하나 구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이상하다. 아닌데?
아, 맞아. 참, 역전왕은 참 저축이죠. 요거 괜히 잘못 가면은 그냥 오도가론만 불러오는 꼴이겠는데? 둘이 싸우지도 않잖아, 딱히. 그거 참 도트 데미지 참 역겹게 났다 진짜. 참 얘도 디자인을 역겹게 잘했어. 저도 이제 우회주가 3개라서 서포터 세팅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 요런 애들은 좀 서포터 세팅이 좋을 것 같은데. 틱 데미지가 높아가지고. 물량만 계속 빨라도 1인분 할것 같아요. 진짜. 아, 저 허리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아, 치마는 싫고. 한손검이나 피디, 이런 거좀 해야 될것 같은데. 피디는, 맘타야 좀 돌면서 그거 할까? 다 맞네, 이거. 이 파티는 보니까 금방 잡긴 하겠다. 에이, 나이. 와, 미친. 오도가 넌 진짜.
아이고. 아깝다. 격직이랑 이게 겹쳤네. 한송검, 한송검도 애초에 그냥 서포트 할 거면은 아이고 어디야 여기? 부싯돌이 아니 제한이 있구나 이게. 마비나 수명이 낫겠네 쓴다 치면 부싯돌인가? 아니 비치 아직 낙서 구간 아니네. 그럼 타자 일단. 아니 얘 범위가 오 안돼 산성 산성.
티켓. 아니. 미치겠네. 아, 왜 이러지? 얘는 차에 쌍검 같은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저기 갔어? 이천 뭐야 방금? 개녁에 했나? 아, 이거 내가 안 했으면 되는데. 두 번 죽는 바람에. 멈추지 말걸 그랬다, 이거. 그냥 자러 보내고 폭탄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차지 좀 불속성 한 소금 있긴 한데. 불쌍한 검? 마비? 마비 있네? 다음에 우회주에서 뭐차 이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다섯 개나 써야 되네. 왕. 이렇게 하고 체육주 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사야겠다 이거. 바다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만큼 셀프 돼야겠네. 요게 데미지가 많이 나올라나? 빌드 카드? 뭐야 계세요 여기? 아 들어가 계셨구나. 요거 그냥 치마 입는 게 낫겠다 차라리.
같이 하시죠. 아, 잠깐만. 이게 왕검 데미지가 좀 나올라나 모르겠네. 무격주 깰 필요가 없는데. 불싼 거일 좀 애매하긴 하네. 싼 거면 나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연마주를 빼고, 아까 체육주였지. 다진주도 있네? 이러면, 다진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간파 7됐고. 자, 싼거 한번 써보죠. 아이고.
동료부터 데리고 가자.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달라? 너무 근접인가? 너무 근접인가? 좀 너무 과하게 따는게 한다. 끝났는데 이거? 물속에 들어맞히는구나. 쌍검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진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연통 깔고 그냥. 새벽다투 한다. 아, 하는구나, 애들, 새벽다투. 와, 오도가론 미친. 야, 저걸 탄다고? 뭐, 질 것 같긴 해. 이길 순 없겠지. 남을 생각해도 쌍검이 괜찮은데? 아니, 문제가 있네, 이게. 이게 약간, 이런 문제가 있네. 그래도 데미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데미지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진짜 그거 해보 그거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너무 많이 달라 근데 이거. 아니지. 와씨. 저 낙석 있는 데였나? 아, 얘 틱댐만 좀 어떻게 하긴 뭐 그게 제일 힘든 거니까요. 틱댐 버티는 게. 나 피신 복장이 있네. 저기 어디야? 새벽 다툼 두 번 안 할 텐데 아마.
쌍검 꽤나 괜찮은데? 데미지가 진짜 미쳤나봐. 어, 멸령석. 튕긴다. 오, 나이스. 근데 확실히 데미지 좋은데, 싼 거. 진짜 좋은데요. 얘가 지금 딜 타이밍이 안 나와서 그렇지 잘. 이게 파이어드긴 한데 괜찮긴 하다. 둘이 또 같이 있네.
색깔표. 이러면 좋죠. 더 치나 한 번 더. 근데 바자크가 질 일이 있나? 어우 시원하다. 오 위치 좋은데 여기? 아, 쌍검 진짜 괜찮은데? 어, 아,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자는 곳은 아닐 거 아니야. 또 지랄났네, 또. 오, 사이 좋다. 이거 차라리 여기서 낙석을 한번 얻는 것도 그냥 집 가는 건가요? 아씨 김 빠지게 죽었네. 시간은 뭐 대검할 때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치는 맛은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쌍검이. 오, 보호까지. 세 장인가, 이제? 아, 세 장. 어? 활주주.
오버도즈인가? 쌍검이 좀 괜찮았어, 의외로. 이 쌍검 괜찮은데? 나중에 3차 그거 맘타 쪽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뭐야? 아, 색깔 저장이 안 돼 있네? 이게 색깔 고정이 아닌가 보네. 이러면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색깔 맞추기 괜찮은가? 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자, 그럼 일단 오늘 몬스터 헌터 월드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 점심 좀 먹고 오후에 더 다른 걸로 오도록 할게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